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아, 올해 제가 58년생이니까 65세 네. 됐지. 어머니 지금 어디 많이 불편하세요? 네, 내가 한 25년 전에 내가 허리를 이렇게 장사하다가 물건을 잘못 들어갖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허리가 좀 아팠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한 18년 전에 내가 그 시술을 한번 했어요. 시술을 한번 했는데 그때는 이제 협착증이라고 그랬었어요. 네. 협착증이라고 해가지고 시술을 했는데도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이제 원래 내가 조금 이제 헬스를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꾸준한 운동은 이제 뭐 심하게는 안 하고, 꾸준한 운동은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점점 더 아프더니, 지금은 이제 다리까지 다 내려와가지고, 아이고. 엉치도 아프지, 골반도 아프지, 이게 족동맥인 줄 알고 가서 찍어봤더니 이상이 없고, 또 이게 고관절이 있는 줄 알고 찍어봤더니 이상이 없고, 이제 단지 허리에서 내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기 수없이 꼬리뼈 주사 여기 좋다는 병원은 여기저기 다녀서 엄청 맞았어요. 근데 그때뿐이지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말을 안 들어요. 이제 그 정도도 지금은 현재는. 어머니, 최근에 이렇게 통증이 악화되시고 나서 허리 사진 네. MRI 다시 한번 찍어 보셨는지요? 아니 2년 전에 찍었거든요. 2년 전에 심해가 한 6개월 동안 한번 꾸준히 받아봤는데도 소용이 예, 2년 없더라고요. 전에 찍으시고 최근에 이제 많이 더 아파지고 나서는 안 찍으셨고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안 찍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세 군데를 2년 가봤어요. 수술을 해야 되냐고. 근데 2년 전에 있던 거 이제 저기 저 MRI 사진을 갖고 갔더니 아직은 그렇게 저기 수술할 단계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막다른 골목을 온것 우리 2년 정도 지나셨고 증상이 악화가 되셨으면 같아요. 네. 뭔가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시점이 되셨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일단은 정확한 현재 상태를 알아야 이제 기존의 협착증 외에도 이제 새로 다른 부위에 이제 협착증 말고 이제 디스크 탈출 같은 게 이제 탈출증이 새로 생기거나 하셨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이 이제 사진을 갖고 계셨지만 최근에 뭔가 증상이 악화가 있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뭔가 허리에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를 들여다보는 게 일단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MRI를 찍어서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꼬리뼈 주사를 많이 맞으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받으셨던 이제 신경 차단술이 이제 허리에 이제 주사를 놓는 부위든지 여러 부위로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MRI상의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가 이제 확인이 되면 거기에 조금 더 가깝게 주사를 놓으면은 주사하는 이제 또 효과를 또 보실 수가 있어서요, 어머니. 일단은 다시 한번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뭐 신경 주사로도 이제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 시술이 뭐 신경 성형술이나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같은 다른 방법이 남아 있으니까는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보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너무 아파갖고 네네, 운동도 어머니. 못하고 또 이제는 저기 엉치 밑으로 해가지고 스타구니 쪽으로 해가지고 엄청 막 시리면서 막 땡기도 하네요 이게 그래요. 허벅지랑 그러면서 계속 손을 막 이렇게 주물러가면서 막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릿저릿하신 그래서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보더니 지금 협착증이 아니고 여기 디스크라고 하면서 4, 5번에서 뼈는 튼튼하대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물렁뼈 있는 데가 다 닳아갖고 뼈에서 뼈끼리 닳아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2년 전에 MRI 사진을 보더니 아까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2년 전 사진보다 지금이 그러니까 뭔가 더 나빠지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요, 어머니. 사진을 꼭 다시 한번 찍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 앞서 꼬리뼈 주사 원장님 많이 맞았다. 근데 호전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정밀검사를 받고 정확한 그 병변 부위에다가 맞춰서 좀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일까요? 같은 이제 신경 차단술도 이제 여러 부위에 놓을 수가 있어서요. 정확한 위치에 조금 더 가깝게 신경에 눌리는 부분에 놓으면은 꼬리뼈 주사에 효과가 없으신 분들도 좀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이들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진단부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기억하셨다가요, 어머니. 빠른 시일 내에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 계신 병원 찾으셔서 정밀 진단부터 다시 받아보시고 그에 맞는 치료법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의 전화 연결은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척추질환 치료법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앞서 좀 비수술 치료법 가운데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세하게 어떤 치료법인지 알려주세요.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은 이제 우리 관절경이나 복강경처럼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제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통증 부위에 이제 1cm 정도 이제 작은 구멍을 두 개를 뚫어서요. 한쪽으로는 40배까지 확대되는 내시경을 넣고 다른 한쪽에는 이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이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최소 침습 척추 치료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최소 침습 척추 치료법 바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인데요.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하자면 뭐 장점들이 좀 다양하게 있을까요?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이제 기존의 이제 절개 수술과 비교해서 이 근육을 비롯한 정상 조직의 손상이 적기 때문에 상처 통증이 적고 이제 회복이 빨라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대부분의 디스크 탈출증이나 심한 협착증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시적인 통증 완화가 아니고 이제 신경을 눌러서 이제 신경을 자극하고 있는 병변을 제거해서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이 되겠고 아까 이제 40배 확대되는 내시경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시야 확보가 좋아서 정밀한 이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아주 장점이 다양하네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 사례 좀 살펴보겠습니다. 84세 굉장히 고령의 아버님이 네. 받으셨네요. 네, 84세 아버님께서 오른쪽 엉치랑 이제 다리 통증으로 병원에 오셨는데요. 보고 계신 MRI 사진인데 원래는 이제 신경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시술 전 사진에 빨갛게 이제 동그라미 표시한 게 이제 정상적인 신경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되겠는데요. 네. 저렇게 이제 타원형으로 보이는 게 이제 정상인데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신경이 빠져나가는 구멍 쪽이 디스크하게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이제 네. 신경 구멍이 좁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이제 좁아진 신경 구멍도 넓혀드리고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 일부도 이제 제거를 하게 됐는데요. 시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신경 구멍이 이렇게 동그랗게 잘 펴져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84세 고령의 아버님께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치료받으신 사례였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어머님 사례, 70대 어머님께서도 받으셨어요. 네, 70대 어머님께서 20년 전에 이제 허리 나사목 고정술을 받으셨는데요. 이제 허리랑 엉치 통증이 생겨서 이제 사진을 찍어보시게 되셨습니다. 왼쪽은 엑스레이 사진인데 이제 저희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기존에 20년 전에 허리에 이제 넣었던 이제 나사못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고요. 앞서 우리 그 시청자분 상담해드렸을 때처럼 저렇게 나사못으로 고정을 하게 되면 고정한 위아래 인접한 마디에 이제 협착증이 좀 빨리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같은 경우도 이제 화살표로 표시한 3, 4번 마디 쪽으로 이제 협착증이 생겨서 이제 신경이 네. 눌리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시술 전에 보시면 이 신경 단면이 이제 원래는 신경이 동그랗게 타원형 모양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세모로 이제 좁아진 것을 보실 아이고, 수가 있고 네. 시술 후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이제 좁아진 척추관을 이제 넓혀드리는 시술을 했고요. 시술 후에는 이렇게 또 다시 신경 통로가 넓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와, 사진상으로도 굉장히 넓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른 치료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전화 연결해 주셨던 어머님께서 받으셨다고 하셨던 시술인 것 같은데요. 빠른 통증 감소 효과가 있는 신경 차단술, 원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신경 차단술은 이제 이름만 처음 들었을 때 신경을 어떻게 작동을 못하게 시키나 이렇게 좀 오해하기 쉬운데요. 네네. 정확한 명칭으로는 경막의 스테로이드 주사 요법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데 말이 좀 어려워서 보통 신경 차단술이라고 많이들 설명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경을 쌓고 있는 얇은 막을 경막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경막 경막 바깥쪽에 인접한 공간에 약물을 주입해서 이제 통증을 경감시키는 이제 증상 완화 목적의 주사 요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경 차단술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가 있나요? 네, 신경 차단술은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디스크 탈출증의 협착증 그 자체를 치료하는 건 아닌데요. 이 디스크나 협착증 때문에 신경이 눌리게 되면 이 눌린 신경 부위로 해서 염증이랑 붓기가 생겨서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 이 신경 주변에 약을 뿌려줘서 이 붓기랑 염증을 가라앉혀서 이 통증을 완화시켜주게 되겠습니다. 흔히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이제 목이나 허리 통증이 있거나 네. 아니면 팔, 다리에 이제 뻗치는 방사통이 있는 경우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